제가 꺾어드릴까요? 뭐 전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잘 하십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주한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주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한나누리병원 관절센터 김형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의사가 알려주는 인공관절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요즘에 많이 시행되는데 그게 어떤 수술이죠? 무릎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릎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돼서 무릎 뼈가 서로 맞닿고 있는 부분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서 마모돼서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 연골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기계를 삽입해서 실제 서로 만나는 부분에 기계로만 움직임을 가져오게 해서 통증을 없애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재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공관절은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심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맞습니다.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하고 다리 꺾는 게 아프다는데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원장님이 환자들에게 하는 재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대략적인 거 말씀드리면 저는 수술하시고 나서 이틀 정도는 쉬시고요. 수술하신 다음 날까지 쉬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걷는 연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걷는 연습하고 워커를 잡고 이렇게 생긴 워커 있잖아요. 워커 잡고 걸으시는 거, 그다음에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릎 구부리는 운동은 그러면 보통 몇 도부터 시작을 하나요? 무릎 구부리는 운동은 이제 우리가 CPM 기기라고 해서 다리를 올려놓고 무릎이 저절로 구부러지게 하는 수동적 관절 운동이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계에 의존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무릎을 쫙 펴는 걸 0도라고 쳤을 때 0도 30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각도를 늘려가는 걸로 해서 기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 병원은 최고 각도가 130도니까 퇴원하시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130도까지 다 구부리는 상태가 돼서 퇴원을 하시게 되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온라인에 인공관절 수술 환자 최고 고통이라고 글이 나와서 네. 이슈가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회진을 도는 과정에서 네. 환자의 무릎을 꺾었을 때 악소리, 네. 곡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원장님 환자분들도 실제로 그런가요? 네, 회진 돌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저 꺾지 마세요 이러고 가자마자 꺾지 마세요 이런 분들 있는데 제가 인공관절을 배우던 당시 그때는 뭐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지금까지 의사가 회진 돌면서 막 곡소리 나게 꺾었다 이런 거는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다리를 올려놓고 꺾을 수 있는 그 기계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뭐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스스로 꺾을 수 있는 운동법 같은 걸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 꺾는다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2주 안에 130도까지 꺾으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까지 꺾고 안 되는 환자들은 살짝씩 도와주기만 하면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꺾기 전에는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투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수술하고 칼을 댔으니까 거기 이제 부종도 있고 피도 나고 했기 때문에 주변 연부 조직이 유착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무릎이 구부러지는 게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뭐 의사나 누가 확 꺾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조금씩 늘리면서 하는 게 사실 효과적이고 뭐 의사가 한번 확 꺾어줘서 탁 꺾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한번 확 꺾으면 정말 아프잖아요. 아플 거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도 아픈데 아프면 그때부터 또 붓고 막 이러면서 또 며칠 동안 또 운동을 못 하시니까 오히려 더 저는 역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꺾어드릴까요? 뭐 전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잘 하십니다, 다들. 그럼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언제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지 묻는 환자들이 많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이제 관장님들 수술하신 환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원할 때쯤 되면 거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워커 보행기라고 하는 거 잡고 걸어다니는 그 워커를 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 상태는 다 되시니까 병원 안에서 실내 생활은 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퇴원하실 때쯤 되면은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정도는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디 이제 산책을 나가신다든지 뭐 앞에 마트라도 다녀오신다든지 그렇게 되려면 그래도 좀 근력이 좀 더 생겨야 되니까 한 한 달에서 한 달 이상은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좀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렇게 좀 멀리 나가시는 거는 그래도 한 세 달은 잡아야 근력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인공관절에서만 재활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그 인공관절이라는 수술 자체가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니까 관절 내부에 뭔가 수술이라든지 수술이 아니어도 골절이 됐었다든지 뭔가 관절 내부나 주변부의 유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직이라고 하죠.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거나 다 안 펴지거나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무릎을 구부리는 치료는 필요하게 되고요. 치아인대 재건술 같은 경우에서도 2주, 4주, 6주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필요를 하고요. 골절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부스라고 불리는 부목 고정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공관절 후에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랑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사실은 전문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요. 인공관절이라는 것이 무릎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상적으로 구부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의 체중을, 하중을 버티면서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 기계는 실제 사람의 체중보다 더 큰 무게를 몇십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체중이 그 정상적인 각도에서 실릴 때는 마모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그 기계에 어떤 집중돼서 하중을 실는 동작 이런 동작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상적으로 걷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무리 많이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뛰는 동작은 걷는 것보다 무릎에 훨씬 많은 하중이 가니까 뛰는 동작은 최대한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 10kg 이상 무거운 것을 드는 것, 체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그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쪼그려 앉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사실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살기는 힘들죠. 방바닥 생활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무릎을 구부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자꾸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는 기계의 수명과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는 것, 무거운 것 드는 것,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관절을 구부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장기적으로는 구부리는 근육이 얼만큼 도움이 받쳐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부리는 운동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수영을 한다든지 물속에서 걷는 걸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내 자전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력을 많이 키우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아,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인공관절을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 논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5년 이상이 지났을 때 90% 이상에서 잘 사용하고 계신다. 20년이 지나도 87% 이상에서 잘 사용하고 계신다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인공관절 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세요. 허리가 아플 땐 나누리 병원 무릎이 아플 때 또 나누리 병원 나누리와 함께 당신의